사는 반반 유치원의 호피러버드. 너는 많이 웃니? 웃어, 많이 많이 웃어야 된다고. 웃음은 보약과 같거든. 웃어 웃어. 안녕하세요, 호롱도롱TV의 호롱이입니다. 오늘은 반반 유치원의 호피러버드를 그려볼 거예요. 사실 이 캐릭터들이 그냥 진짜 3D 그림을 그리면 엄청 어려운데 아주 단순하게 그린 캐릭터가 있어서 그 그림은 5분이 뭐야 3분 안에도 끝나는데 좀 천천히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무슨 새인데요. 다조도 아닌 것이 모르겠는 새인데요. 눈부터 그려볼게요. 여기 이제 눈을 동그랗게 그려주시고 옆에도 동그랗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쪽을 보고 있는 눈동자를 그리고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왼쪽을 보고 있는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저번에 좀 너무 작게 그려가지고 이번에 살짝 더 크게 그리겠습니다. 그 이 눈, 두 번째 눈에서 직선으로 선이 내려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오고요. 그리고 여기 부리가 될 거예요. 부리는 조금 크게, 아이고! 실수! 부리는 조금 실수를 만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리를 조금 크게 이렇게 굴곡을 주면서 둥글게 내려와서 끝에 이렇게 합쳐주세요. 그리고 여기 이 각진 이 끝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보다 그 전에까지 오도록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리고 머리를 그려줄 겁니다. 머리는 이 눈 중간 부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어져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천천히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 부리 끝부분 있죠? 여기랑 비슷한 위치까지 내려갑니다. 여기보다 살짝 올라가야 돼요. 아주 살짝.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돼요. 여기서 꺾어줄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꺾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몸을 그릴 거예요. 둥글게. 몸은 한 이 정도 크기. 이걸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구만요. 둥글게 몸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내려오겠죠?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좀 꺾어주시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줄 겁니다. 천천히.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어줍니다. 어렵지 않아요. 머리카락이 3개가 있어요. 머리에 머리카락을 하나, 둘, 셋 그려주시고 날개를 그려줄 겁니다. 날개는 이 몸통에 요 꺾이는 부분 있죠? 꺾이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정도까지 생각보다는 꽤 크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둥글게 해서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밑부분은 좀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됐죠? 다음은 다리를 그려줄 건데요. 여기를 여기서부터 내려옵니다. 이 두 번째 선이 여기랑 이렇게 비슷하게 내려오면 되고요. 다리를 발을 그려주는데 여기는 벌려져 있고 이 두 개의 발가락은 이렇게 합쳐져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 위쪽 날개 여기 이쪽부터 이렇게 쭉 선을 내리면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선을 내려주시고 다리를 그려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발가락 두 개는 벌어져 있고 두 개는 모아진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오피러버드 완성이에요. 너무 쉽죠? 정말 쉽죠? 색칠을 해보겠습니다.